약에 취해서 칼을 들었어.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기껏해야 3년. 그보다 적게 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내가 감방에 간다고 했잖아요. 네가 가면 안 되는 이유,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거야. 혹시 네 아버지가 누군지 들은 적이 있니? 죽었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몰라요. 네 아버지가 도도그룹 도충회장이시다. 네 어머니는 회장님 비서실 직원이었어.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서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졌지.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날 찾는 이유가 뭔데요? 회장님은 네 존재 자체도 모른다. 안다고 해도 절대 찾을 일도 없을 거고.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. 평생 욕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으니. 너에 대해서 알아봤다. 학업 성적이 꽤 좋더구나. 미국에서 학업 맞자 뒷바라지 내가 할 거다. 당신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? 동정심이야? 넌 도도그룹 총수의 피를 가진 노열 패밀리니까. 때가 되면 내가 널 부를 거다. 그때까지 네 안에 있는 그 분노로 칼을 갈아. 세상에 대한 원망을 야망으로 바꾸는 거지. 어떠니?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해볼 만한 게임 아니니?